네, 이일민 씨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머니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아, 네. 나오시죠. 이동준 선수. 탤런트 이동준 씨! 야! 아, 뭐. 역시 카리스마는 여전하십니다. 역시 포스가 느껴. 아! 카메라 리액션 충분히 받고 나오나 봐. 와! 자, 아들. 와! 아, 자, 아들. 와! 안녕하십니까. 그 형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이다. 드림팀 시즌 1에 나오시고. 아, 시즌 1에 제가 나왔다가요. 진짜 야 단내가 나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아, 저는 제 아들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1년 전에 우리 아들이 그 구경하러 왔었잖아요. 여기 왔었어요. 네, 왔었죠. 아니요. 왔는데 벌써 커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됐네. 아들이 와.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 예. 아니, 근데 오늘 팔은 또 왜 그러세요? 아, 내가 이 저 도평 아이씨, 구리 도평 아이씨 옆에 예. 그 라이브 카페를 하거든. 테라스를 정리하다가 비 오는 날 네. 사다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비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 내가 진짜 다른 프로그램 같아서는 오늘 출연 안 했어. 안 하시죠. 장면이 보고 싶고 예, 어, 드림팀 예. 옛날 11년 전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부술 아, 했지만은 예, 예. 아, 꼭 아, 나가야 되겠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케이. 동준아. 동준아. 예. 갑자기 동준이 나가. 저기 동준이 있어. 야. 예, 난 얘 때문에 아주 헷갈려 죽겠어. 방송을 드림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네. 아 동준이 맞자고 생각하면 아 저놈이 나이 같다. 다음 분도 한번 진원 씨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어, 굉장히 출연 섭외가 힘들었어요. 아 왜요 왜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두 분 다. 예, 두 분 다 아빠 삼촌 나와주세요. 네. 네. 자, 아버지 아빠 김홍규 씨 그리고 삼촌 김경규 씨. 아 네. 그러는데도 굉장히 긴장하셨네요, 삼촌은. 아, 진원이 아빠 닮았군요. 아, 아버지 정말. 야, 안녕하세요. 야,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 씨가 외동 아들이에요? 예.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셨겠어요? 예, 그렇죠, 뭐. 그렇죠. 혹시 지금 방송 출연하기 싫으신 거예요? 예. 얘기하기 싫으세요? 아, 지금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좀만 더 건드리면 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리신가 봐. 선수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삼촌은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예요? 네, 티아라. 그다음에 남자는 또 개인적으로 유키즈. 아, 유키즈. 아, 유키즈. 야, 아버지, 저런 동생 보니까 어떠세요? 짜증나네. 노래는 좋아하세요? 네, 포커즈 노래 좋아합니다. 어, 포커즈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잘은 몰라요.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네. 긴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MBC요. 아, 웃기건 아빠가 낫네요. 이번에 심건호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제가 매달 두 개 딸 수 있는 운동력? 예. 어머니 나오세요. 신보라 씨의 어머님이십니다. 이화순 여사십니다. 네. 야. 아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호 선수 금메달 땄을 때 지금까지 많은 고생해서 키우셨잖아요. 키가 너무 잘해져갖고요. 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키가 못 큰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엄마, 아빠는 다 크셨는데. 아니요, 아빠가 적어요. 아빠가 적어요. 근데 네. 성공을 했으니까 그럼요. 남한테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세요. 네. 남한테 부끄러움 없는 게 최고죠. 그럼요. 네. 예.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아, 어머님의 첫 번째 며느리 기준 조건. 조건. 제가 알기로는 네. 1m 70이 넘어야 돼요. 운동에만 전념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는 가정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며느리가 어떤 여자 했으면 좋겠어요? 키만 좀 큰 여자면 돼요. 아유, 요즘은요 키 적든 크든 그냥 결혼만 했으면 좋겠어요.